강진구 씨는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에 의해서 드디어 입건이 됐는데요. 관련된 내용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는 증거로만 입증을 합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로부터 강진구를 입건했다라고 문자가 통보를 받았고요.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내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고소고발이 성립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고발인이나 고소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고발인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입건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입건이 형성이 된 겁니다. 법인의 대표인 강진구와 최영민, 그리고 이제 이사인 박대용, 3인에 대해서 고발을 이제 서울중앙지검에다 했었고, 내일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제 입건됐기 때문에 강진구는 오늘부로 피의자가 된 겁니다. 자, 이들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가처분 결과는 정천수 대표의 지분 효력도 정지가 됐다라는 말을 했어요. 강진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의 결과는 신주 발행한 거 34%만 정지를 시킨 게 아니고 정천수의 지분도 정지를 시켜서 둘다 권한소송에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집행을 하거나 관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는 시민들한테 정천수도 주총을 소집하지 마라라고 판결문에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뒤로는 법원에다가 정천수가 주총을 소집한 거를 허락해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긴급 서면을 제출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번 가처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진구의 주식 발행 자체는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신주 발행 자체는 인정할 수가 있다. 이미 발행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발행한 걸로 이게 진짜 발행된 건지 안된 거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라. 그렇죠. 다만 현재 네가 발행한 이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게 이번 가처분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 주식이 발행됐지만 그거에 대한 효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결권이 있다 하는 사람은 정천수와 최영민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앱저벌을 보게 되면요. 가처분 결정은요. 신주 발행의 불법성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강진구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신주 발행의 불법성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주 발행 무효 여부는 본안 소송의 대상이므로 가처분 결정에서 다툴 일이 아닙니다. 결정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신주 발행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취재하고요.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저렇게 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들처럼 뇌피셜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가처분 결정은 신주 발행의 불법성을 분명히 적시를 했는데요. 더탐사는 가처분 심리에서 신주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강진구가 이사직을 사임한다고 하여 이는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주 발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신기술 개발할 경우만 신주를 발행할 그렇게 수가 이미 있는 써 있습니다, 건데, 여러분. 근데 이들은 사법상.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불법성이 적시되어 있다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 결정에서 법원은 당시 채무자 회사는 현금을 약 20억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유보금이 그리고 매달 순이익이 최소 2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급한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요, 저걸 읽어보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내지는 불리한 내용도 작게 얘기하고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미련이 남는 내지는 조금이라도 뭔가 여지가 있는 그 쉼표를 본인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쉬는 동안 저말 전체에 그분들한테 유리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냅두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뭐 사유화를 했다. 열린감TV 정천수 PD가 사유화를 했다. 공동경영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겼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정문에서 더탐사의 이러한 주장을 길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 그러니까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가 경영권을 장악함으로써 더탐사 회사의 자산을 사유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소위 공동경영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대해서는 과거 경영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자는 발언이나 언동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인 금반원,
말을 뒤집는 겁니다. 네, 자기가 금반원, 한 말에 대해서 네. 뒤집는 경우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금반원 원칙에 위배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네. 판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네. 4번만 읽을게요. 그럼 4번만. 네. 자, 채무자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고 채무자 강진구는 현재 제3자에게 이 사건 신주를 양도하지 않았으며 네. 이 사건 신청이 이 사건 신주 반응 직후인 2022년 8월 24일 제기되어 이미 채무자 강진구에게 이 사건 신주 발행이 무효로 될 위험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하더라도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 관계인들의 이익 등을 침해하기 보기 어렵다. 그렇죠. 진구의 덧탐사는 네, 저 정천수 PD가 유튜브 수익을 횡령했다고 고소도 했어요. 네. 형사권으로. 네. 회사 보유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했다고 또 고소도 그렇죠. 했습니다. 형사권으로. 네. 이 두 건 다 이번 가처분 판결문에 적혀 있기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무자 회사 채널의 유튜브 수익을 채권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채무자 회사 보유금을 가지급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는 등 채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주장들이 이런 걸 주장을 한다고 근데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유화를 했다고 하죠. 제가 사유화를 더탐사를 틈만 나면 정천수의 사유화 의도를 들먹이면서 그들의 모든 불법행위가 그 사유라는 말 한마디로 다 합리화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계속 네, 개인이 그렇죠. 언론사를 소유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그들이 대표가 되고 그들이 일대 주주가 되면 사유화가 아닌 거고 네. 정천수가 원래 처음 만들었던 열린공감TV로 돌아가는 게 네. 사유화라는 주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정에 나오는 그런 법정에 나오는 주장인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금 그들이 뭐 한동훈과 싸운다, 공정권과 싸운다 이런 가짜의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데 어떤 거를 진실로 저희가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채무자에서는 또한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채권자 자신과 최영민 채무자 강진구가 동일하게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식을 채무자 강진구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자신의 주식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발언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유아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발언 내용만으로 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사전에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게 네. 그들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향신문에 재직할 당시에 스스로 그만두고 나오면 주식을 일부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다섯 번이나 했을 때 그는 묵묵부답으로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철회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주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네. 주식을 안 주니까 법원에다가 주식을 달라고 또 민사소송을 그렇죠.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이번 가처분에서 네. 인정하기가 어렵다. 네. 자, 그다음에 그 가처분 결정은 강진구가 대주주로서 주도한 대부분의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입니다. 법원은 강진구가 대주주로서 주도한 주청 결의의 효력을 대부분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원시시켰습니다. 가처분 소송이어서 효력을 정지만 시킨 것일 뿐 본안 소송에서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사안을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미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신규 이사 선임은 법인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네. 강진구는 정천수 대표가 가까운 사람들로 신규 이사를 선임해서 회사를 장악하려고 해서 신주를 발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들을 신규 이사로 선임을 해서 회사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강진구의 처제가 예, 현재 민들레라는 새로운 법인의 발기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네. 자신은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후안무치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네. 게요. 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쓸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천수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 있다. 내로남불이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거죠. 네. 박대용이가 그 뭐 이원 생방송을 하면서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는 법인 정상화 과정을 시종 사유화 과정으로 왜곡을 하면서 네.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주총을 소집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주총을 열어서 이사를 선임해도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얻을 수 없어 네.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예, 웃고 지나갈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 이상 지분 보유자는 법원에 주총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마치 그들이 주장하는 사유와 논리면 그러한 법적 권리도 봉쇄될 수 있다는 식의 한심한 얘기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워딩은요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예, 유명하신 기자분께서 적어주신 거고 그러니까 요 기자분의 실명은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날이 곧 옵니다. 네.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누구신지. 네. 시민의론 다탐사에서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공지문에서 올려놓으면서 뭐라고 떠들었냐면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법원이 신청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혹세무민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이게 입장이 바뀐 판결문을 정천수 대표가 받았으면은요, 그냥 저희는 다 포기했을 겁니다. 네. 모든 네. 거를 그냥 네.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럼요. 우리가 네. 문제가 있었구나. 네. 우리는 저들의 불법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법원 결정이 이렇게 내려진 바에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판결인데 네. 저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거짓이냐면요. 네. 앞서도 여러 가지 결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뭐 이문정 검사님 잘 아시죠? 네. 그다음에 진혜원 검사님, 네. 뭐 박은정 검사님, 네. 대한민국이 네. 얼마 안 남은 정말 여성 삼총사 검사님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시죠. 정기론 네. 검사님들이시죠. 그중 그 검사님들이 이들의 이런 행위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네. 그중에 한 분이신 진혜원 검사님께서 이들이 주장하는 그 글 그대로 퍼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간거람이란 분이 진영 검사한테 요 내용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진영 검사가 이 사람 밑에 글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네. 상법이란 민법 공부 좀 더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네. 네.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결국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진구는 정말 구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무모하게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어느 길로 간지를 모르고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네. 그 안에서도 근데 지금 본인은 거기가 거기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이들의 그 경영권 강탈 문제는 되게 심각해졌고요. 지금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하지 마세요. 아무튼 세 명 중에 한 명은 네. 네,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속은 요건하고 별개입니다. 요건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러니까 현재 그 경영권 강탈 문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닙니다. 구속될 수가 있어요. 네. 이건 구속 사유입니다. 이건 네. 왜 구속 사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경법 배임 혐의로 인해서 예, 상당액 이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네. 3년 이상의 구속을 징역형을 살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거는 무슨 뭐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벌금형으로 끝내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로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가지고 아마 구속이 되게 되면은 네. 또 정천수라는 사람이 검찰과 짜고 네. 검찰과 짜고 자기를 구속시켰다라고 언론 플레이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겠지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네. 제가 검찰하고 짰는데 제가 어떻게 기소가 됐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또 논리를 펼칠 걸로 봐서 그분들은 아직 네. 기소도 안 되고 그 사람들 네. 기소도 안 됐죠. 근데 그들도 역시 기소가 될 거라고 또 보입니다. 네. 제가 자체만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고소고발을 한 사건을 위해서 제가 현재는 혼자 단독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 서야 할 몸이지만 아마 최영민, 강진구도 곧 기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 저희도 지금 취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만약에 저 아이들처럼 방송을 했다면 떠들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요. 정말 많아요.